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법. 지금 이 줄이 말라 있거든요. 말랐어요? 네네. 이런 말라 있는 그 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불을 피울 수가 있어요. 이 줄요? 나무도 아니고요? 네, 이런 PP줄이면은 뭐 충분히 가능해요. 작은 끈과 나무로 불을 피울 수 있다는 달인. 네, 먼저 여기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. 제일 먼저 나무에 구멍을 뚫기 시작합니다. 과연 뭘 만드시려고요?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나 있죠. 뚫렸네요. 네, 제가 구멍은 뚫었고 뒤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홈을 팠어요. 여기 이 부분은 이게 불을 쓰다듬기는 가장 좋은 부식기시예요. 여기다가 네네 여기 밑에 사이 구멍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고요. 그다음 불이 잘 붙는 소재를 나무의 위아래에 덮어서 부식기로 이용합니다. 모든 것이 준비되면 아까 주었던 마른 끈과 나무를 비벼가면서 열심히 마찰시켜주는데요. 과연 이렇게 해서 정말 불을 피울 수 있을까요? 의심하던 그 순간 연기 난다. 나무에서 조금씩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. 행여 불씨가 꺼질까 조심스럽게 화덕으로 옮겨가는 달인. 자, 그리고는 불씨의 입김을 보러 더 크게 살려봅니다.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? 그녀의 의지가 빛을 발하는 순간 와, 마법처럼 불이 붙었습니다. 붙었어. 정말 대단하십니다. 그런데 이때 불 속에 뭔가를 넣는 달인. 아니, 그게 뭡니까? 여기 좋은 거 찾았네요? 네? 여기 야생동물의 똥 같아요. 이 동물의 똥 같은 경우에는 불을 그 쉽게 꺼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네, 훌륭한 도구죠. 이런 건 제가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. 가져가신다고요? 아, 네. 일찍이 그녀와 챙겨두었던 이것. 잘 말랐는데요. 야생동물의 변은 화력을 유지해주는 좋은 뗄감이 된다고 하죠. 그러나 이것도 아무것이나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군요. 젖은 똥 말고 마른 똥.